오늘도 어린 왕자 두 번째 편이 계속됩니다. 나는 그가 찰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화라산을 정성들여 청소했다. 그에겐 화라산이 둘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알맞았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사화산도 똑같이 청소했다. 청소만 잘 해주면 화산들은 서서히 규칙적으로 불타올라 폭발하는 법이 없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화재와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산 폭발 때문에 자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도단한 바오바브 나무의 싹들도 뽑았다.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에 익은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엔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 그는 울고만 싶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꽃이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는 꽃의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리 덮개를 쳐들고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이렇게 잔잔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 유리 덮개는 조용히 치워두고.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나는 그렇게 감기에 잘 걸리진 않아. 시원한 밤바람이 내게 좋을 거야. 난 한 송이 꽃이야.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는 견뎌내야지. 나비는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이 온대도 난 겁날 게 없어. 나한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순진하게 가시 네 개를 내보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자꾸 마음이 쓰여. 벌써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다. 일곱 번째 별은 따라서 지구였다. 지구는 여간한 별이 아니다. 이 별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다시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주 전체에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정말 군대처럼 움직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서 바라보면 찬란한 구경거리였다. 이 군대들의 움직임은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온다. 그들은 곧 등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들어온다. 곧 그들도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온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이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정말 대단했다. 오직 북극에 하나뿐인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뿐인 그의 동업자. 이 두 사람만 한가롭고 태평하게 살았다. 그들은 1년에 두 번 일을 하였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아주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이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주민이 무슨 모임에서처럼 좀 좁혀 서기만 하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의 광장 하나에 어렵지 않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도 있으리라.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바오바브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숫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까지 그 지루한 일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내 말을 믿으라.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내려섰는데 도무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벌써 걱정하고 있는데 달빛의 고리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렸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졌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야.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지.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여긴 뭐하러 왔니?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났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상한 짐승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힘이 세다니. 발도 없는데.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지.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넌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니 애처롭구나.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약한 애를 보니 어느 날 네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아,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니? 나는 그걸 모두 풀지.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하나에 이렇게 똑 닮은 꽃이 5천 송이나 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말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큰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나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 몰라.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거기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세 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